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청년 농업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촌공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1호점이 청주 흥덕구 강내면에 문을 열었는데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치밀한 준비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국비 포함 3억여 원이 헛돈이 됐습니다. 이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흥덕구 강내면 청촌공간 1호점. 청년 농부를 육성한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조성한 청년 창업 공간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주목받았던 곳인데 건물 내부에는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곳곳에 거미줄과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등 한눈에 봐도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유휴시설로 남아있던 강내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만든 건데요. 3년이 지난 현재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농산업 분야 유망 청년 사업가 6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이 개소식에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청년 사업가는 1년간의 계약 기간을 끝으로 재계약 없이 모두 떠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만 반짝 주목받았을 뿐 이후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데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주수입원인 이들에게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던 겁니다. 또 무상임대를 지원했지만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관리비 역시 부담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청주 대에 있거나 좀 유동성이 있는 곳에 사람이 좀 다니는 곳에 있었으면은 그나마 좀 저희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제는 국비 포함 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끝마친 시설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사업가들이 떠난 뒤 민간업체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잠시 운용했으나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후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청촌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은 결론적으로는 뭐 문을 내렸다, 간판은 내렸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뭐 3기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 실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던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치밀한 준비 없는 추진에 헛돈만 쓰고 애물단지만 끌어안게 됐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